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 선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9일인데요. 어제 입후보 신청이 마무리됐고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누가 신임 원내대표직을 맡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역학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 온건파를 대변해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종걸입니다. 예. 요번에 출마를 하셨죠. 지난번에도 출마를 하셨는데요.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사정을 봤을 때에는 뭐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여당과의 협상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내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고치고 싶으십니까? 예, 우선 뭐 당내 기본적인 공정성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예. 그리고 당의 강건함 국민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예.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다. 정말 지리멸렬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가로부터 벗어나서 예. 강하고 공정하고 우리 당내에서 소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130명 의원의 에너지를 총동원하는 그런 임무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걸 의원께서 공정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모바일 투표 논란하고 또 하나 경선이냐 취대냐 하는 바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원오프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것은 뭐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그 모바일로 이미 상처받은 그 각자의 입장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정리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그 과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차원에서 다음 세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그 문제도 공정에 있어서는 좀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이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심각하게 된 것은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뭐 계파 갈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정책 집단으로서 건전하게 나가는 것은 우리는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고 자연스럽고 정말 유능한 당을 만드는데 결정하는데 꽤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 우리 당내에서 많은 인재가 있는데 이런 적재적소에 입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개파라는 생각에 있어서 리더가 그 사람을 못 쓰고 다른 분을 쓴다면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결정을 개파가 막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많은 이제 지적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정말 리더만 원내대표만 허심탄회하게 욕심을 버리고 자기 사심을 버리고 소통하면서 한다면 이제 그런 실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되었다. 왜냐하면 위기의식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위기에서 가져야죠. 근데 지금 뭐 리더십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 만일 그 이종걸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같이 일하실 분인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사실 모바일 얘기 먼저 꺼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김현 의원 사퇴 문제에 대한 사과도 아주 정말 전광석화처럼 이제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리더십 상당히 문제 있다라는 얘기가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문희상 위원장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좀 약간 전도된 소식인 점이 많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님은 모바일 문제는 이미 정리된 문제다. 정리된 네.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어떻게 변경된다는 것은 그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직을 걸고 이번에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이 누구보다 강한 분입니다. 네. 정말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제가 잘 맞추면 네. 이런 과제들을 당의 그 여러 가지 정말 신뢰 위기, 능력의 위기,
사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는 이른바 범친노, 친노 쪽으로 이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종걸 의원께서는 사실 비노의 대표주자시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도 친노, 비노 사실 이 대결구도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게 물론 뭐 잘 섞이면 좋겠지만 그게 여태까지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그게 잘 섞이기 힘든 구도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희상 위원장님이 지난번, 그 14 남북공동성명, 7주년 그때 네. 하셔서 웃음 말로 말씀하시는데 아주 그 지적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친정에 왔는데 박수 하나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그분이 노무현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많은 분들을 친정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비노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수행실장 하면서 대통령, 되시는데 저는 정말 온몸을 다해서 했다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죠.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갈라져 있는 현안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비노다, 친노다 이런 것은 그렇게 이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희상 위원장님이 모든 분들한테 나는 친노가 아니다. 예. 이미 극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정치를 거의 마무리하고 예. 본인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 이 최고의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아주 헌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게 웃어서 죄송한데 예. 그 친노 쪽이나 주류 쪽에 속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사정치민주연합 내에 개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바깥에서는 다 개파로 보이거든요. 그거 참 신기해요. 안에 있으면 안 보이고 밖에 있으면 보이나요? 예, 오히려 밖에서 보면은 움직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예. 물론 지금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심각한 의사 결정에 이제 장애가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뭐 개파가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이 너무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는 위기 의식이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소통하고 묶어내우면 못할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의원이 그 세월호 협상을 두고서 패배했다 이런 패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볼 때에는 사실상 친노들에 있어서의 목소리 개파 이런 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만약 이종건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당선되더라도 비슷한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친노 쪽에서? 뭐 저도 그 생각에 있어서는 동의 합니다. 지금 세월호 협상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라운드는 뭐 저는 패배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패배의 원인을 잘 분석하면 저는 2라운드를 회복할 수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생각들이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졌습니다. 뭐 벼락부자 하려고 한다. 또 무슨 학자금 뭐 학업 최고의 그 특혜를 받으려고 한다. 의사상자가 되려고 한다. 유가족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서로 경쟁하면서 약속했던 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로지 한 목소리를 내왔던 유가족들의 생각들을 우리는 좀 국민들이 이제는 좀 아 그렇구나 알아주신다면 거기서부터 진상규명의 의지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을 잘 끄집어내는데 민주당이 좀 역할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2라운드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라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내대표가 되시면 제재 협상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미 어려운 마음으로 독대되는 심정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막바짓을 찍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절차는 많이 끌려다녔고 내용에 있어서도 저도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세 번째 협상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실패된 협상이라고 저는 뭐 꼭 단정하고 싶진 않지만 아주 어려운 옳지 않은 협상을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표가 도장을 찍은 마당에 그것을 무효화하면서 재협상 투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
주자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마음으로 2라운드를 시작하는 그 주자 간에 있어서 파트너 간에 있어서는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 부족으로 우리가 실수한 점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면서 어떤 거는 인정하면서 그 진상규명을 위한 올바른 길에 제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에게 호소하고 좀 더 분명히 입장을 정하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 이 문제를 회복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원내대표 선출 방식은 결정이 됐습니까? 경선이냐 추대냐 뭐 합의 추대 뭐 이런 얘기 아직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뭐 저를 보면서 네 사람이 주자로 나왔습니다. 예, 예. 아, 그런데 이제 당의 지금 어려운 상황 무슨 뭐 자리를 가지고 나누냐 뭐 다투냐 이런 것들이 결코 국민들에게 좋아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합의 추대라는 것이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원칙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합의의 노력을 할 것이고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네 명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위해서, 당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입장에서 좀 먼저 가까운 주승용 의원과는 뭐 100% 저는 이제 단일화를 할 것입니다. 예. 사안별 또 그리고 주자별 단일화를 꼭 해서 우선 그 당원들 우리 의원들께서 합의를 원하신다면 합의 주대도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번에 나오신 네 분 다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다 점잖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나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친노나 주류 쪽에서는 우윤근 정책위 의장이 여태까지 세월호 협상 과정에서 쭉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일의 연속성에서도 우윤근 정책위 의장으로 협의 추대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윤근의 친화력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단점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특별한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세월호 협상의 실패입니다. 그 실패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이 시기에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끌려다닌 새누리당에 대한 그런 강건한 그 자세라든지 그리고 그 협상을 사실상 좋게 만들어야 될 어떤 임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협상의 하나의 주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는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박영선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능력도 출중하시고 이런데 너무 안에서 흔들었다라는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종근 의원께서 만일 원내대표가 되신다 하더라도 박영선 의원과 같이 비해놓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 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적한 점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경청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무슨 개파에 의해서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세월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저는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공명심, 어떻게 보면 소통 부족을 통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걸 꼭 해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공명심, 욕심이 좀 앞서지 않았나. 그래서 전 의원들, 무슨 여러 입장과 그 갈래와 전혀 상관없이 전 의원들을 깜짝깜짝 놀래게 연속적인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실수를 하면서 협상이 의원들에게 수용되지 않으면서 무너진 케이스이죠. 예. 그래서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뭐 무슨 다른 의원들의 어떤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일종의 자기 변명으로 들리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 텐데요. 개헌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되시면 개헌 얘기 끄집어내실 거예요? 예, 개헌은 지금 이제 이미 이만큼 진행되고 있는 정치 산재들을 해결하는데 우선
가장 큰 이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것은 열어놓고 개헌 문제는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이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채로 뭐 개헌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된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두꺼운 논의가 좀 필요하고 열어놓은 논쟁 속에 좀 더 새로운 사항이 저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